2014년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중국이 홍콩에서부터 하나둘 국제도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도시들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베스트 8개 아시아 도시들이 새로운 동방의 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홍콩은 뉴욕, 런던에 이은 세계 3대 국제금융도시였으나 지난 홍콩 사태 발생 이후 외국 기관과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2022년에는 중국 본토의 국제도시 상하이까지 한 달 이상 봉쇄를 당하면서 외국인뿐 아니라 미화 100만 불 이상의 금융자본을 보유한 중국인 부호들까지 상하이시를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와 홍콩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작은 중국의 지방도시들은 사실상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하고 있고 정부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여 지방세 수확대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려 하고 있으나 해외 공장들이 모두 빠져나가기 시작할 뿐 아니라 중국산 상품을 사주지 않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부동산을 구매해줄 청년층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세계 도시를 포함해 아시아에서 급성장할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8위부터 살펴봅니다. 8위 방글라데시 치타공.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고용 창출력이 많은 산업인 섬유산업은 더 이상 중국산 제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두 방글라데시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 덕택에 방글라데시에는 1980년대부터 섬유산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 이제는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1인당 GDP를 뛰어넘어 더 이상 세계 최빈곤 국가의 딱지를 떼버렸습니다. 한국 방글라데시의 산업동맹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섬유 의류산업뿐 아니라 선박해체 산업까지 방글라데시가 중국을 대체할 경공업 가장 고용 창출 효과가 좋고 인구 부양력이 좋은 경공업들을 방글라데시가 흡수하면서 방글라데시의 항구 도시 치타공, 수도 다카는 세계 최대 경공업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아직까지 공업화를 이루려는 행정제도 개혁에 다소 늦고 인도에서는 산업혁명을 먼저 이룩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심의 IT 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적어 방글라데시에 점점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 중 한 곳으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내륙고지대에 시가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업 경기까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글라데시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하면서 남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7위 태국 방콕. 최근 방콕이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콕은 제3세계의 후진도시가 아니라 선진국 그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인류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값이 저렴한 물가와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인 문화,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방콕은 세계의 엘리트 IT 전문 디지털 노마드들을 불러들이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의 앱을 납품하는 중소규모 IT 개발자들에서부터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방콕이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콕의 혁신은 태국 왕실의 노력도 있습니다. 여전히 실세를 쥐고 있는 태국 왕실은 방콕을 초현대 인류도시로 부상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이 왕실에서는 왕립개발프로젝트위원회를 두고 태국 곳곳의 현대화와 위생개혁,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전히 태국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잦은 내각 쿠데타와 민주주의 탄압 등은 태국의 민주주의에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지만 태국은 여전히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서방 군사동맹의 핵심 협력국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중국의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려는 패권을 차단하는 서방세계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로 최근 경제가 급부상 중입니다. 태국은 저렴한 물가 덕에 서방의 제조공급망 다변화의 혜택을 입고 빠르게 제조업 경기, 서비스업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할 만한 내국인의 인구도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모습에서 점점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6위 한국 부산.
부산은 급격한 젊은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인해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치욕적 별명을 얻었으나 최근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2030년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산이 세계적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IBM으로부터 부산의 양자 컴퓨터 중심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대규모 블록체인 단지, 도쿤뉴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 단계에 진입하면서 점점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부산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며 싱가포르의 준하는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뿐 아니라 인접한 창원, 거제,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로서 수도권에 이은 1천만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상하이와 홍콩의 몰락으로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부산에 몰리게 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위 필리핀 수빅. 최근 필리핀 언론은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조선산업도시인 수빅에 대규모 투자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비대하게 커지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서방 측의 핵심 협력국으로 태국과 함께 부상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전투기, 군함을 수입하면서 연체 없이 현찰로 따박따박 지불을 하면서 한국의 주요 방산고객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수빅만은 필리핀 해군을 떠오르고 있는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해군을 만들기 위한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선업체들과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렇다 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필리핀에서는 최근 커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불안 상황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호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빅 수도 마닐라 북부 앙헬레스 마닐라로 이어지는 거대 수도권 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 1억 명을 최근 돌파한 필리핀의 화려한 부상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한국새만금. 지금 세계는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높고 치안 환경이 우수한 생산 거점을 찾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봉쇄, 홍콩에서의 시위대 무력 진압의 현실을 보고 더 이상 서유럽, 북미권의 제조업체들은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생산 자산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좋은 생산 거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본, 대만, 싱가폴 같은 치안 환경이 우수한 나라들은 이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 땅을 공급하고 있는 새만금은 땅값을 아주 싸게 공급 가능한 선진국에 속한 거의 유일한 투자용지로 떠오른 상황으로 서방 기업들의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계 3M이나 GE,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이 새만금과 인근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일본의 친한 기업 토레이사 등의 일본계 기술업체들이 새만금의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영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롤스로이스 등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만든 핵심 방위산업체들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위한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주목받는 점은 바로 세계 2위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업이 바로 새만금 인근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민연금의 국부펀드 연기금 규모는 일본 GPIF가 1위, 한국 국민연금 2위, 미국 연방퇴직저축투자이사회가 3위, 네덜란드 APG가 4위로서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이 있어 바로 인근 새만금에 한국 연기금의 투자를 바라는 해외 기업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위 대만 타이페이. 대만은 귀도 귀신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자국을 비하하는 별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은 중국의 쇠퇴로 인해 급부상 중입니다. 대만으로 홍콩, 상하이에 있는 중국인 부호들이 말이 통하는 대만으로 이주하고 있고 무엇보다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무려 2년 만에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에서 3만 6천 불로 치솟아 오르면서 세계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국민소득 신장이 짧은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경기는 대화량을 기록하고 있고 국가 브랜드 가치 역시 점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대만의 모든 부가 집중된 대만은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위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홍콩이 누리던 모든 지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문화가 혼합된 세계인종의 용건로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고 저렴한 세금으로 인해 세계 기업들과 부유한 IT 자영업자,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환경 규율과 치안 환경으로 인해 부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면서 아시아 부유층들이 몰려들고 있는 도시인데 최근 홍콩의 몰락 사태, 상하이의 몰락으로 홍콩 상하이의 초부유층들이 대거 싱가포르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1위 한국 수도권. 한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해치고 다시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술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3나노 반도체 양산형 출하가 시작된 것으로 3나노 반도체 공정의 전력률을 거의 절반다량을 줄일 뿐 아니라 성능을 20% 이상 끌어올려주는 충격적인 기술력으로 크기 또한 16%가 줄어들어 사실상 TSMC는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 더 작은 칩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야흐로 삼성전자가 또다시 대만의 기업을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첨단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단지들이 한국 경기 남부 평택 미군기지, 오산 미군군기지 사이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로부터 에스코트를 받으며 인류의 제4차 산업혁명의 진보가 바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기, 인천, 서울은 완전 하나의 도시로 연담되어 홍콩, 상하이를 대체할 세계 최인류 국제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지난 2015년 10년 뒤 그러니까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가 될 도시로 한국의 두 개 도시를 꼽았습니다. 바로 경기 남부 화성시와 아산시 두 도시를 꼽아 삼성전자의 대규모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입고 대기업체들의 입주에 평균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할 지역으로 거론될 뿐 아니라 최근 송도신 도시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바이오 산업도시로 영국과 유럽의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영국 국무상까지 방문을 할 정도로 송도신 도시 일대는 세계 바이오 산업의 심장으로 부상 중입니다. 일본은 지진 환경으로 인한 우려와 높은 세금 그리고 국민들 보편적으로 영어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믿기 어려운 정부의 리스크로 인해 탈락했고 한국에서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송도 신도시로 바이오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면세 혜택을 입고 성장 중인 판교 신도시에 입주한 4차 산업혁명 IT 기업들의 매출액은 109조 원을 돌파해서 부산광역시의 GDP를 추월한 상황이고 판교라는 도시 한 곳에서만 필리핀 GDP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최근 홍콩에서 탈출한 뉴욕타임즈 아시아 태평양 지부가 서울에 둥지를 튼 이후로 국제도시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상하이와 홍콩과 대비해서 빠르게 경쟁력을 높여 상하이보다 월등한 국제 경쟁력 지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의 한 도시가 동남아시아 국가 하나의 GDP를 맞먹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같은 성장세는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정서, 교육열이 높은 국민성, 치열하게 새로운 것을 적용하려 하는 한국인들의 특유의 트렌디한 문화 등을 꼽습니다. 홍콩과 상하이의 몰락과 중국의 분열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도시들의 흥망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미래 가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